이제 다볼수 있어서 적 정글러 아, 위치를. 이것도 시야속이 힘이네요. 네. 진짜 아낌없이 박아주는. 제가 역갱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기다렸다가 아무 오는 걸 보고 아직은 가지 않고 계속 기다리네요. 네, 레드 뜰 때까지 아마 기다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떤 라인 갱에 신경 쓰는 것보다는 진짜 암호물을 죽이는 쪽에 초점을 많이 맞췄네요. 네. 그 이유는? 다른 라인에서 다 어느 정도 흥해가지고, 갱이 딱히 필요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지금 아무무가 그 라인 갱 가는 것만 막으면 된다? 네네. 써야겠는데요? 방어 먼저 쓰고, 방금 방어 먼저 썼던 이유는? 바로 그 공격력도 올라가니까 바로 때릴 수 있어요. 어쩌면 방어 쓰면서 빠지고 막 이런 게 필요 없으니까. 네. 기다렸다 할 때는 방어로 그냥 아예 먼저 써서. 원래 저기서 정레드 싸움 하면 더 하려 했는데 네. 올 라인이 너무 밀려 있어서 올 수가 없으니까. 예, 바로 블루로 가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니네 먹어라.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커버해줘라 해놓고서 오히려 블루를 빼먹는. 네. 근데 블루가 안 떴고요. 여기서 안 기다리고 그냥 바로 빠지네요. 예, 정확한 시간을 몰라서 시간 낭비할 수가 없어서. 어쨌든 뭐 늑대 카운터까지 성공했으니까. 스킬은 QWE 손으로. 아, 예, 팔렙이네요. 제가 리신 할때그 상황 보고 W나 Q 산말을 하거든요. 어떤 때 W나 E 산말을 해요? 이제 갱으로 다 죽일 수 있을 때는 이제 Q 산말하고요. 좀 밀린다 싶으면 이제 W랑 Q를 섞어가지고 좀 수비적으로. 네, 안정적으로 좀. 밀린다는 게 대표적으로 어떤 예가 있을까요? 이제 갱을 가도 이제 잡기도 힘들고 그럴 때막 정글 위주로 돌 때. 오! 어차피 죽었지만. 아니요, 여기 저 살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요? 오, 이게 어떻게 살았지? 그거 스펠뱀프 있잖아요. 아, 오, 다시 볼까요? 여기서 탈게 없으니까 밀어서 Q로 넘어가고, 방어 써서 버티고, 방어 강철 의지 있을 때, 와, 여기 미니언에서 주문을 펼대면서 체력이 좀 찼구나. 오, 이랬으니 1위 플레이를 골랐겠지. 야, 이것도 여러분 깨알팁 포기하지 마라. 그 방어 강철의지 주문을 펼로 네. 그 강타로 체력 흡수해가지고 사는 건 많이 봤었거든요. 네네. 이건 또 신선하네요. 살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때? 아니, 저도 제가 하면서 놀랐어요. 그리고 1위 플레이 너로 정했다. 네. 아유, 뭐 부끄러운 거 아니니까 그거는. 야, 이거는 진짜 카소스 입장에서는 완전 황당한 거네요. 네, 전체 채팅으로 왜안 죽었냐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대답해줬어요? 그냥 제가 잘하니까. 평소에 전체 채팅 이런 거 자주 하는 편이에요? 예, 저 장난 같은 거 많이 하면서요. 적도 많겠네요, 그러면. 아, 저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건 본인 생각이고. 아, 진짜 없어요? 확실해?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별로의 기준이 몇 명이에요? 네? 그럼 본인이 아는 나를 좀 그래도 좋게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 대충 몇 명? 두세 명? 두세 명? 네. 천장계에 몇명 있다고.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상상 속의 동물 이야기는 2부에서 여러분의 추천수를 봐서 당연히 그 얘기가 나올 거라고는 예상을 했을 거고, 뭔가 준비도 했을 거고. 네.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저는 뭐 무슨 실드 치고 뭐 이럴 생각이 없거든요.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저는 자린을 만들어 드릴 뿐.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긴장하면 안 돼. 지금 긴장 다 풀려가고 있는데. 한잔한거 아니죠, 진짜? 원래 긴장하면 얼굴 이렇게 빨개져요? 네, 원래 긴장하면 얼굴 저한테 관심 있고 그런 거 아니죠? 알겠습니다. 야만의 몽둥이 같고, 루비시아 석. 지금은 그런 워머고 이런 건 필요 없는 상황이니까. 네. 저기에 이제 그 태양불꽃 망토로 가면 되게 좋더라고요. 태양불꽃 망토를? 네. 리신으로요? 워머고 대신에? 네. 액토신 그 리신 하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가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관전을 해봤는데. 누가 더 리신 잘하는 것 같아요? 그냥 마이크는 본인이 잡고 있으니까.
다 거기서 거기인 것 같아요. 그냥 스타일이 좀 다를 뿐. 어떻게? 저 같은 경우 이제 이신으로 커버랑 이렇게 카운터 정글 위주로 다니는데. 역갱 카정. 네. 엑토시는? 엑토시는 그냥 다 잘하는 것 같아요. 이신은. 넘어와서. 뭐 맞든 안 맞든 잡으니까. 용해분도 막 다 안 먹네요. 저의 절에서 이제 카사딘이랑 카도스를 할 때는 정글이 약한 걸 절대 하면 안 돼요. 아, 라인전 자체에서 원래 카사스가 밀리니까? 네, 절대 암호 같은 걸 하면 안 되는데. 그럼 뭐가 좋을까요? 카사스 입장에서? 카사스 입장에서 이제 신짜오, 문도 이제 커버 갱할 때 센 캐릭 있잖아요. 신짜오나 문도나 리신이나 이제 녹턴 이런 거. 상대가 어떻게 보면 좀 미드 점검을 놓고 봤을 땐 픽도 안 좋았다? 네. 여기는 지금 땅굴판 이유는? 제이스를 리븐이 템이 잘 나와서 네. 한 콤에 죽일 수 있어 같아요 지금. 뭐 어차피 딴 데 맞대기 갈 데도 없으니까? 네, 다이브를 하려고 했는데 제이스님 완전 쫄아가지고 파밍을 멀리서만 하더라고요. 이게 뭐 체력이 이렇게 해도 1대1로 해도 이기잖아요. 그냥 다이브? 아니요, 그냥 타워 깰 거예요 아마. 타워 깨려고? 아까 카정하러 네. 갈 때 여기에 방어 쓰고 넘어가서 음파 썼잖아요. 왜 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걸어가서 해도 되는데. 아, 거기에 그냥 블루 있나 없나 확인하보려고 한 김에 그냥 멋있어 보이려고? 아, 네. 리신 하면 솔직히 그런 거 있어요. 그래놓고 방어 쿨 안 들어와서 죽고 괜히 이런 거 괜히 걸어가면 되는 걸. 저게 재밌잖아요. 기동력이 생각까지 사놓고 다이브? 본인은 그래도 음파 맞춰놓고 공명이거 쓰기 전에 좀 고민하는 편이에요? 네, 당연히 고민하죠. 당연히 고민 안 하는 사람이 종종 있어요. 일단 눌러놓고 고민.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살까? Q를 누를지 말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Q를 누르고 네. 여기서 어떻게 살아나갈까 고민하는 사람이 있거든. 근데 그러면 되게 재밌어요. 그치, 리신은 그 매력이죠. 뭐 이거 노릴.. 예. 이거 그냥 미스고. 리신은 이 구 리신 스킨 좋아해요? 네, 저는 구 리신 스킨 엄청 좋아해요. 리신 하면 역시 수행사지 아닌가? 옆으로 넘어와서 오. 음파는 카르스한테 맞았고 주타이 잘해. 이건 주타이가 잘해서. 네. 리신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뭐 차주고 할 건 한 것 같은데. 저는 저거 무조건 잡을 줄 알았는데. 아, 이거 다 죽겠네요 이번에. 카사딘님이 그거 슬로우 있잖아요. 그걸 못 맞추셔가지고. 공포의 리븐. 불. 전멸. 점화로. 특살 중입니다. 뿅. 오. 오. 운도 좀 따랐네. 계산하신 것 같은데. 레디다라면. 네. 제가 이거 리플레이를 한번 봤었는데 전에. 네. W 다음에 쉴드 선발 하시더라고요? 원래 그렇게 하나요? 아, Q 대신에요? 네네. 스타일 따라 좀 다르더라고요. 라인전에서 밀리거나 이럴 때는 그냥 그 쉴드 선발 아예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쉔이나 말파이트냐 뭐 이렇게 타겟팅으로 좀 던... 지금 누가 선생님이야? 나한테 물어보고 있어! 그런 어떤 타겟팅 데미지 라인전에서 좀 밀릴 때 흡수하려면은 네. 쉴드 선마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 네. 아, 그러네요. W 기폭발 다음에 용맹 선마하네요. 잘 배웠어요?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 정도입니다. 정글 말고 다른 포지션 좀 해요? 예전에는 제가 원래 정글이 아니라 탑을 했었어요. 네. 제가 예전에 PSW 때 라간 형 이제 탑 제가 가르쳐 줬었어요. 그때는 라간 형이 되게 못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정신 나간이 될 줄 몰랐는데. 또 밀어주고, 오, 같이 떴네요. 체력 약한 제이스만 노리고. 이야, 카도스 뭐야? 나름 센스네, 이건.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건 카도스도 멋졌네요. 이야, 여기서 전멸로 넘어와가지고 숨어서 공 쓰기. 템이 확실히
아주 막 탱키한 건 아니다 보니까 많이 맞으면 아프긴 하네요. 네. 이 다음에도 그럼 태양 불꽃 망토? 네네. 가 좋다 지금 봤을 때. 워머그는 그럼 개인적으로 사용 안 하는 편이세요? 아니 워머그도 되게 좋아하는데. 그럼 그 차이가 뭘까요? 워머그는 그냥 그저 피통만 늘려주는 거고 태양 불꽃 망토는 데미지를 더 줄 수 있잖아요. 좀 더 공격적인 템? 네. 레이드한테 왜 리븐을 배는 안 했을까? 있는 줄 몰랐겠죠. 빠이. 진짜 추하게 죽는다. 배 까놓고 죽네요. 부끄럽게. 이거 뭐 괜히. 아니 리신은 이 맛이 있어야죠. 리신은 저런 맛은. 맞습니다. 이거는 뭐 근데 의미 없는 거 아니죠? 공속 올리려고. 용의 일격으로 막 타먹는 거랑. 용의 일격으로 찼는데 그놈 튕겨서 막 타먹을 때. 아 그럼 그건 좀 좋죠. 그렇죠. 예전에 참 리신이 이렇게 좋은데도 솔랭 아니면 안 먹힌다 막 그러던 때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꿀을 많이 엄청 많이 빨았죠. 한 그때 한 400점 올렸던 것 같은데. 리신으로. 네. 파랗게 드래곤을 처치했습니다. 이럴 때는 테로를? 아 이때 제가 판단미스. 지금 왜 찬 거예요 이거를? 이거 잘못 찼어요. 어떻게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이쪽으로 이렇게 차게? 제가 저때 궁을 쓴 게 아니라 네. 아예 저기 우리 팀 어느 쪽으로 위로 그냥 도망갔으면은 저 안 죽고 그냥 무난하게 이긴 한 탄데 제가 여기 잘못해가지고 판단 미스였다 이거는? 네. 도전이 막 왔다 갔다 거리 합류하는 타이밍이 약간씩 달라가지고 서포 무시 노노요. 앨리스가 역시 사기예요 사기. 그렇죠.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앨리스. 정글 앨리스도 좀 연습해보라고. 정글 앨리스 안 그래도 좀 많이 쓰더라고요. SKT도 쓰고 중화권 팀도 두고 북미랑 유럽에서도 쓰고. 예,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떤 게 장점일까요? 저게 이제 정글 속도도 꽤 빠르고요. 이제 갱도 엄청 좋고 데미지가 엄청나게 잘 나와요. 정글이 빨라요? 네, 정글 느린 편은 아니에요. 근데 정글 앨리스라서 저는 뭐 이렇게 뭐 W 손마 혹시 하나 막 그랬더니 그건 아니더라고요. 네, 그건 아니죠. 똑같이 제가 예전에 리신을 했었는데 저기서 네. 정글 앨리스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역갱을 갔거든요. 근데 제가 졌어요. 역갱 원래 역갱한 쪽이 유리하거든요, 정글은. 근데 앨리스 데미지가 너무 세가지고 분명 이길 줄 알았는데. 네. 정글 앨리스 확실히 뭐 교전에서 특히 서로 템 없을 때 누구보다 세니까. 네. 라고 말씀드리자마자 바론을 타고 전멸로 뿅. 저게 진짜 엄청 좋은 것 같아. 저 위로 뜨는 거 있잖아요. 제일 저기... 추할 때가 줄 탔는데 저만 맞고 위에서 죽고 떨어질 때. 다음 템은 이때는 워머그 생각하네요. 아 워머그 같은데. 네. 좀 아무래도 아프다. 왜 워머그일까요? 카사스 때문에 간 것 같아. 어차피 저기 마뎀이니까 주력이. 제가 요즘에 게임하면서 느낀 건데 마법 방어력은 별로 딱히 올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왜요? 그냥 체력을 많이 올리면 되는 것 같더라고. 그게 차라리 체력 올리는 게 낫다? 네. 그쵸.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 마방템 대신에 이제 체력 오브 레전드나 뭐 그러니 강타 쓰는 팁 같은 거 있어요? 저는 예전에는 이제 클릭하고 봤었는데 네. 피통을 딱 보면은 이제 쓸 타이밍이 나오거든요. 칸수 보고? 네, 칸수 보고 해요. 저. 그럼 레벨당 강타 데미지 이런 건 당연히 외워요? 아니요, 클릭 한 번씩 클릭하고 보죠. 아, 그러니까는 자기 거 강타 데미지 확인하고 적 이렇게 이거 체력 보면서? 네. 아니 그게 기본인데 사실 그게 안 될 때가 되게 많잖아요. 프로조차도 그러고. 네, 저도 예전에 PS 오블레 있을 때 바론 스틸 많이 당해가지고. 그럼 바론 스틸 당하면은 사실 그런 얘기 나오냐? 바론 스틸 막 프로가 당하고 그러면 그것도 프로냐 말이 되냐 이런 이야기 그 시청자분들이 지적 많이 하셔요. 네. 정글러 입장에서 진짜 그걸 말도 안 되는 실수인지 아니면 뭐 그래도 어떤 변수가 있으면 그럴 수도 있다 정도인지. 근데 그걸 진짜 하면 안 되는데 진짜 바론 스틸이나 용 스틸 같은 거는 진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쪽에서도 오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확실하게 스틸을 안 당하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정글러 탓만 할 건 아니다. 네. 딜 같이 이제 토큰 같은 걸 하면은 이제 네. 스틸을 당할 위험이 있으면은 이제 데미지를 이제 그 중지하거나 먼저 정글러 들어오는 거를 잡고 이제 먹거나. 너무 정글러 탓만 할 건 아니다. 아, 전체 제 탓이다. 네. 좋은 떠넘기기. 아, 제가 진짜 옛날에 이제 네. 스틸을 진짜 많이 당해서 이제 정글러들한테 다 물어보고 막 그랬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스틸 안 당하냐고? 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때 뭐 다른 정글러들은 어떻게 조언해 주던가요? 제가 그때 액토신이랑 되게 말을 많이 했었는데 네. 그 피칸 보고 쓰는 게 액토신이 말해줘서 한 거예요. 바코드 몇 개인지? 네. 지금은 이렇게 무빙을 이렇게 했던 이유는 뭐예요? 별로 딱히 의미가 그냥 이미 뭐 그런 게 의미가 없어진 상황? 네. 뭐 전형적으로 리신이 라인 다 흥하게 해주면서 이기는 경기네요. 상상인 데미지. 한타 때 뭐 리신으로서 팁이나 뭐 이런 거 있어요? 네. 잘 모르시는 거 시청자분들. 아까 그 주문 우펄 강타 말고 음파 공명의 격도 꼭 챙겨라 뭐 이런 것처럼. 저는 이제 게임을 하면은 이제 전멸 체크 같은 걸 자주 하거든요. 상대 전멸? 네. 한타를 하기 전에 꼭 한 번씩 물어봐요. 전멸 없는 사람 누구냐고. 없는 사람을 이제 주로 마크를 하죠. 발로 이제 팀한테 밀려 넣을 수가 있으니까. 걔는 도망을 못 가니까. 네. 오, 점화. 제압되어. 전멸 체크를 해라. 채팅 많이 하는 편이에요, 본인은? 네, 저 채팅 많이 하는 편. 그러니까 쓸데없는 채팅 말고. 네, 요즘에 뭐 용 시간이라든지 이제 버프 타이밍 같은 거를 이제 연습하고 있거든요. 채팅으로 하면서. 네. 연습은 주로 누구랑 많이 해요? 연습은 이제 그냥 솔랭에서 하죠, 이제. 솔랭에서? 특별히 뭐 듀오로나 이렇게 같이 막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은 없고? 네, 이제 듀오로 예전에는 듀오로 되게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점수가 높아져가지고 큐 안 잡히니까 그냥 혼자 많이 하죠. 듀오라면 더 안 잡히니까? 네. 그럼 본인이랑 좀 호흡이 제일 잘 맞는 게이머 누구 있어요? 윤기, 귀요미 윤기. 윤기? 네, 그리고 마 후안 마타? 윤기 마타? 네. 윤기 오늘 오는데? 원래 오기 전에 같이 오기로 했었는데 네. 전화하라 해놓고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집도 가까운 게? 네. 윤기 어떤 점에서 좀 본인이랑 잘 맞아요? 그냥 토크 하면은 그냥 게임이 저도 되게 즐겁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노래 불러주고? 아, 네. 되게 귀여워요. 지난번에 제가 수노 방송하고 네. 끝나고 이렇게 같이 노말 돌리고 네, 이렇게 하는데 윤기 초대했었거든요. 네, 봤었어요. 스카이프에서 노래 불러달라니까는 네. 헬로비너스의 오늘 모해를 불러주는 거 애가. 윤기가 좀 웃겨요. 여러분들, 윤기가 오늘 IM 해설을 합니다. 노래 부를 것 같은데, 해설할 때. 중간에 뭐 분위기 좀 다운된 다음에 노래 시키고 해야죠. 노래 잘하는 편이에요, 윤기가? 네, 그렇게 잘하는 편인 것 같아요. 게임 실력은? 게임 실력은 그냥 중간? 윤기 말고 후안 마타? 네, 마타도 이제 저랑 하면은 이제 그러니까 마타가 말이 되게 많잖아요. 네. 팀게임 같은 거는 이제 말이 되게 많은 편이 좋은데 쓸데없는 말을 하는 거는 윤기고 이제 필요한 말 같은 걸 많이 하는 게 이제 마타인데 마타가 이제 타임 체크를 되게 잘해줘요. 그건 잘하더라고요. 네, 되게 잘해줘요. 와드 같은 것도 이제 핑화를 많이 사서 이제 네. 엄청 도움 많이 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글러 하기 편하게 네. 해주는 편이다? 네네. 도움이 되네요, 걔가. 자이라 꿀빨다. 요새 자이라 잘 안 보여가지고 주춤하는 것 같던데. 자이라 잘하던데, 요 최근에 그 게임 해봤었는데.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잠시 쉬었다. 이제 긴장 좀 풀렸죠? 아, 아직도? 아, 긴장 좀 풀린 것 같아요. 2400 찍어야죠? 네, 2400 라이브로. 찍어야죠.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뭐 네. 하나 걸까? 뭘요? 공이야. 무슨 공이야? 내가 못 찍으면 뭘 하겠다. 못 찍을 것 같은데? 찍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이러고서. 아이, 키보드가 너무 불편해서. 키보드 왜? 본인은 원래 무슨 키보드 쓰는데요? 저 그냥 만 원짜리 싼 거 써요. 그럼 그거 바꿔줄까요? 만 원짜리로? 아니에요. 공보도 괜찮아요. 찰지고. 네. 알겠습니다. 저희 잠시 쉬었다가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2부 들어가기 전에 지금 그 아프리카 시청하시는 분들 추천 좀 많이 눌러주시고 추천 수에 따라서 네, 상상 속의 동물과 관련된 이야기는 2부 시작하자마자 하냐 좀 더 이따 하냐 정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은밀한 게임 교수 시즌 2 9 럭키로키 9 리신도 아니고 현 치미님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